안녕하세요. 캐나다 장 개쌍입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나와서 가족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비치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캐나다 해변의 분위기는 어떤지 자, 다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캐나다의 서부 끝에 있는 광역 밴쿠버인데요. 그 중에서도 화이트락이라고 하는 도시의 주변입니다. 사실 캐나다의 화이트락은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을 선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한겨울에도 영하의 날씨로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토론토의 경우는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간혹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동계올림픽으로 유명한 휘슬러의 경우에는 보통 영하 20도 정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하의 날씨와 함께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는데요. 휘슬러의 경우 눈이 너무 많이 오면 3m에서 4m까지 쌓여서 도로 양옆으로 눈 벽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이곳에서는 눈이 오다가도 다시 비로 바뀌거나 금방 비가 멎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잠시만요. 날씨가 더운 관계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잠시 맥도날드에 들리고자 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관계로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드루에서 주문하여 픽업하려고 합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곳의 날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오더라도 햇볕이 내리쬐는 경우도 많고 보통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실제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 겨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곳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날 학교가 등교 중지가 되고 학교를 닫는 날이 있었는데 뭐 오후쯤 한 오후 한 1시 2시 넘어서 이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한두 시간이 안 돼서 눈이 모두 사라지고 도로나 인도나 모두 거의 눈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보고 도대체 눈이 언제 왔었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깜짝같이 눈이 모두 사라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날씨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날 수 있죠. 매우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 캐나다의 화이트락 비치가 나름 유명한데요. 대신에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그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어 매우 복잡하기도 합니다. 나름 관광지이다 보니 그 주변에는 식당도 많고 상점들도 많이 있으며 캐나다인들이 즐겨 찾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있다 보니 그곳은 주차비도 좀 비쌉니다. 보통 한국의 관광지를 보면 주차비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화이트락 비치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크레센 비치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화이트락 비치를 영상에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센 비치는 이곳 현지 거주자들이 가는 비치로 화이트락 비치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고 조용하며 상점도 없고 무엇보다도 주차비가 없습니다. 화이트락 비치는 직접 해변에 내려가 보기가 조금 어려운 반면에 이곳 크레센 비치는 해변을 따라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으며 특히 맑은 날씨에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는 광활한 태평양 바다 쪽으로 지는 노을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노을 모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가 맑은 날이면 볼 수 있어서 종종 이곳을 찾아 함께 가족과 산책을 하면서 멋진 장관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여름에 종종 이곳 비치를 찾는데요. 특히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작은 개를 잡는 놀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돌 밑에 숨어있는 작은 개를 찾고 잡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찾는 다른 사람들은 직접 바다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 물놀이나 제트스키, 수상 패들보드 또는 보트 등 여가 활동 등을 즐기곤 합니다. 이곳 바다가 태평양 바다이지만 해변 앞쪽으로 아주 커다란 밴쿠버 아일랜드가 있어 이 안쪽 바다는 아주 잔잔한 편이어서 여러가지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주변 지역 거주민들 중에는 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해변 근처에 보트를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선착장 같은 곳이 있어 직접 집에서 보트를 끌고 와서 이곳에서 바다에 보트를 띄워서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 광역 밴쿠버에는 이렇게 보트를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선착장 같은 곳이 해변을 따라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아직 보트가 없네요. 아 잠시만요. 앞쪽에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럴 일이 있네요. 잠시만요. 어떻게 좀 깜짝 놀라셨나요? 어떻게 사슴을 좀 잘 보셨나요? 별로 놀라지 않으셨나요? 사슴이 나와서 그런데 잠시 사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사슴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우리가 사는 동네 주변에도 간혹 사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의 숲이 아직 잘 보존되어 있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정말 나무도 많고 숲도 잘 관리 및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도로를 달리던 중에 사슴 가족 여러 마리가 도로 중간에 길을 건너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슴풀을 가지고 있는 아빠 사슴이 늠름하게 길을 건너고 그 뒤를 이어서 아기 사슴과 엄마 사슴이 도로 한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천천히 걸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슴 가족들은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길을 건너는데요. 동물들이 길을 건너니까 그걸 지켜보던 거의 모든 차량들이 정지해서 동물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와서 오래 지나지 않아 본 모습이라 아주 신기했었는데요. 그 사슴을 본 장소도 아주 산골 깊은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옆에 집들이 있고 차의 왕래가 많은 그런 도로여서 매우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주변에도 사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조금 큰 도로에서 집 방향으로 들어가는 작은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사슴이 저희 집 이웃의 야드에 있는 꽃사과를 따먹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바람에 그 사슴이 놀라서 꽃사과를 따먹다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가버리더라고요. 좀 자세히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차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먼저 도망가버려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다 보니 사슴뿐만 아니라 다람쥐와 너구리,
또는 스컹크 같은 동물이 집 주변에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 외 독수리도 집 위 하늘에서 빙빙 맴도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살다가 보면 정말 사람과 동물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도로를 달리다 보면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차로에 아무런 교통 체증이나 통행이 문제없이 차들이 순조롭게 잘 통행이 되는 것을 보고 참 놀랍기도 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 교차로에 도로 교통 표지판을 보게 되면 스탑사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정지, 스탑이라는 사인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스탑사인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 스탑사인 선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정지한 차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그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나 아무런 문제 없이 교차로가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 교차로에서 스탑사인이 있는데 내가 서 있는 라인에서는 차가 500m가 넘게 밀려있고 다른 쪽 길에서는 차가 거의 밀려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스탑사인이 있는 정지선에 다른 길에 있던 차가 먼저 정지를 해서 서있게 되면 그 차가 먼저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사거리 교차로에 차가 정지한 순서대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 차례가 된 것 같았는데 내가 잠시 타이밍을 놓쳐서 정지선에 늦게 도착하게 되면 먼저 다른 방향에서 먼저 정지선에 다른 차가 도착하여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그 차가 먼저 교차로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서대로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내 앞차가 순서대로 정지선에서 교차로를 지나가고 당연히 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앞차가 지나간 줄 모르고 서 있다가 조금 늦게 정지선에 도착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차가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무조건 스탑사인인 정지선에 먼저 도착하는 차가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거리 교차로에 무조건 모든 길에 스탑사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거리 모든 방향에 스탑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아래에 올웨이라는 사인이 추가로 붙여져 있는데요. 이 사인은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는 그 사인처럼 사거리 모든 방향에 스탑사인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사거리인데도 올웨이 표시가 없다면 그건 본인의 길과 맞은편 길만 스탑사인이 있고 좌우측 길에는 스탑사인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좌우측의 길의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현재 스탑사인이 있는 길보다 많기 때문에 좌우측의 차량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스탑사인이 있는 길에서 들어온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주의해서 진입이 가능할 때만 진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혹시 사거리에서 갑자기 번개가 쳤거나 아니면 정전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갑작스럽게 신호등이 꺼졌다고 할 경우 이곳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한국에서는 갑작스럽게 사거리 신호등이 꺼지게 되면 차들이 서로 엉키고 서로 머리를 들이밀고 먼저 지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갑자기 사거리 신호등이 꺼지게 되면 자동으로 그 사거리 교차로는 올웨이 스탑으로 바뀌게 됩니다. 별다른 스탑 사인이 없더라도 모든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꺼진 곳은 자동으로 올웨이 스탑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아무런 혼잡이나 엉키는 것 없이 순조롭게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어느새 이곳 크레센 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는 이곳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주차장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포장이 안 된 공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해변으로 산책하기에는 이곳 주차장이 가장 가깝거든요. 운이 좋고 기회만 잘 잡으면 쉽게 주차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주차장으로 빙빙 돌아야 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우측에 정지해서 주차를 기다리고 있는 차들을 보셨는데요. 때때로 뒤쪽에는 다른 차들이 없기 때문에 뒤로 이동해서 주차가 가능한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행히 이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한 대도 없네요. 이곳에서 잠시 주차가 가능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이 좋게도 왼쪽에 차가 한 대 빠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주차하면 되게 좋겠네요. 아, 이번엔 아주 기회가 좋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치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짐볼 없이 손으로 잡고 촬영을 하다보니 다소 영상에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의 맑고 깨끗한 해변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계속해서 설명 및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 해변의 유일한 공원 같은 공간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텐트를 쳐두기도 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놀이를 하기도 하고 등등 모두 함께 모여 즐기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쪽의 바다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지금은 밀물 상태라 바닷물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요 며칠 동안 비가 좀 내리더니 오늘은 정말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정말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청명하고 깨끗한 느낌이 드네요. 저기 멀리 하늘에 보이는 구름이 너무 멋있어서 카메라에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느낌이 직접 눈으로 보는 느낌만큼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앞쪽에 부두가 있어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구름이 정말 멋진 모습이네요. 반대쪽 구름도 한번 다시 볼까요?
정말 깨끗하고 멋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들은 여기서 개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 현지에 사는 백인 노인분들이 간혹 한두 명씩 와서 개를 잡거나 낚시를 하거나 하곤 그랬는데요. 언제부턴가 여기도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지금은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죽치고 있네요. 그래도 간혹 한두 사람 정도만 와서 개를 잡거나 낚시를 할 때는 그나마 약간의 낭만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참,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개를 잡는 것도 법적인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낚시를 하거나 개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종종 다이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사고의 위험 때문에 이곳에서 다이빙이 금지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한 금지 표지판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종종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젊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이빙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듯이 때때로는 이곳 물살이 매우 빨라 생각처럼 수영을 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리를 옮겨서 해변을 이동하면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이센스를 구입한 사람은 1인당 3마리까지 개를 잡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잡을 경우에는 법에 걸리게 됩니다. 또 암놈하고 정해진 사이즈 이하의 개는 잡을 수 없으며, 정해진 사이즈 이상의 개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개를 잡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개 한 마리당 $500 이상, 최대 만불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실제로 밴쿠버에서 라이센스 없이 몰래 정해진 사이즈 이하의 개와 암컷의 개를 포함해서 총 27마리의 개를 잡다가 걸린 사람이 만불 이상의 벌금에 처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법적 제한 하에 개를 잡는다면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개를 잡아서 삶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라이센스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라이센스는 16세 이하의 사람이면 무료이고요. 그 이상은 1일 10불 정도 됩니다. 1년 라이센스의 경우는 36불, $36이므로 본인이 이런 낚시나 개 잡는 것을 즐기고 싶으면 1년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죠. 참고로 이 사항은 캐나다 BC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다른 주의 경우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구름이 정말 멋있습니다. 앞쪽에 우리 가족이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가족이 여름에 종종 방문해서 아이들이 작은 개를 잡고 노는 곳입니다. 이렇게 썰물로 인해서 물이 멀리까지 밀려나가고 나면 뻘이 넓게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안가 안쪽으로 걸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처럼 완전히 진흙탕 상태가 아니어서 땅에 물이 조금이라도 빠지고 나면 맨발이나 슬리퍼가 아니어도 일반 신발을 신고 뻘에 들어가서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뻘을 파보면 안에 조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전에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썰물이어서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밀물이 들어오고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저기 보이는 앞쪽까지 모든 물이 꽉 찹니다.
아,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자성계를 찾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레센 비치를 방문해서 산책하면서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영상들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함께 온 우리 아이들이 찍은 사진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